안녕하세요. 바다를 보면서 듣는 라디오 채널 님프피 라디오씨입니다. 오늘은 현대사를 다룬 영화를 보고 와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의 현대사를 다룬 영화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개봉을 했었는데요. 남영동 사람들이라든지 1987이라든지 택시 운전사 같은 한국의 1980년대의 현대사를 다룬 영화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1980년대의 현대사를 다룬 영화가 개봉을 했기 때문에 그 개봉작을 보고 와서 리뷰를 할까 합니다. 바로 김성수 감독이 만든 서울의 봄입니다. 김성수 감독님은 비트를 만드신 감독님이시죠. 굉장히 유명하죠, 이것도. 그래서 이분이, 이 감독님이 오랜만에 또 메가폰을 잡아가지고 이 시대극, 현대 사를 다룬 영화를 만들어서 제가 보고 왔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러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일단 영화의 내용을 하기에 앞서서 제가 군대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인포피는 미필입니다. 군대를 가지 않죠. 그런데 왜 미필이 군대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에 제일 최창기의 군대는 1881년도에 별기군이 창설이 되었었죠.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강복군, 독립군 이렇게 있었고요. 현대적인 지금의 군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국군으로 창설이 됩니다. 이 국군의 계급을 한번 알아보면요. 예전에 제가 볼코노그프 대위 탈출하다에서도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군대의 계급은 병사, 부사관, 사관 이렇게 그 위에가 이제 장교죠. 그렇게 나뉩니다. 예전에 부사관을 하사관이라고 또 했었죠. 그리고 이 장교 라인은 보통 위자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위가 붙은 것은 장교란 뜻입니다. 경찰로 치면 경위가 있고요. 소방관으로 치면 소방위가 있죠. 그 위가 붙으면 장교라는 뜻입니다. 이제 제일 밑에가 병사인데, 사병 라인인데, 2등병, 1등병, 상병, 병장, 이렇게 있죠. 그리고 그 위가 부사관, 부사관입니다. 하사, 중사, 상사, 원사, 이렇게 있죠. 이 부사관이 병사 중앙에서, 중간에서 장교와 병사를 이어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게임으로 치면 NPC라는 역할하고도 비슷합니다. 움직이지 않죠, 이분들은. 그리고 사관, 사관이 바로 장교 라인 급인데, 소위 중위, 대위, 요게 위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관, 대령, 중령, 소령, 중령, 대령 이렇게 되고요. 그 위에가 장관입니다. 준장, 소장, 중장, 대장, 원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준장이 별 하나입니다. 그리고 소장이 별 두 개고요. 중장은 별 세 개, 대장은 별 네 개, 원수가 별 다섯 개입니다. 그래서 보통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군복의 옷깃에 보면 별이 박혀져 있습니다. 그걸 보고 확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준장은 1성짜리인데 여단장이라고도 합니다. 2성은 소장, 사단장이죠. 그리고 3성은 중장, 군단장이고, 4성은 대장, 군 사령관을 말합니다. 5성은 아까 말해드렸지만 원수죠. 원수. 원수 라인의 제일 유명한 사람 기억나시죠? 메가더 원수. 이렇게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사관이 이 사병과 그 위에 장교들을 이어주면서 군대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이제 이 위자가 붙으면 장교인데 병사들을 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소위가 소대를 이끌죠. 그리고 대위가 중대를 이끌고요. 중령이 대대를 이끌고 대령이 연대장을 맡고 준장이 여단장을 맡고 소장이 사단장, 아까 중장이 군단장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됩니다. 보통 이 우리나라의 군대의 그거를 보면은 일단 육군 본부가 있습니다. 육군이 있죠. 이 육군을 다스리는 사람이 육군 참모 총장입니다. 별 4개짜리 대장이죠. 이분이 다스리는 겁니다. 그리고 1군 사령부가 있고요. 2군 사령부가 있죠. 이 1군 사령부는 이제 한강의 북쪽을 말하는 겁니다. 휴전선 쪽에 이 한강 이북 쪽을 전부 다 전방이라고 하죠. 요거를 1군을 전방이라고 하는데 한강 이북을 방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쳐들어오면 이 한강의 북쪽 위쪽을 전부 다 방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투병이 있어야겠죠. 전방을 지키려면 전투 병력, 무장 병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력 부대가 전부 다 위쪽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한강 이남을 이군 사령부라고 하는데 보통 후방을 뜻합니다. 보급을 하고요. 논산 훈련소가 있어서 신병을 교육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후방에는 바로 우리의 아저씨들 예비군이 있죠. 향토 사단이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특수한 병들로 특수전 사령부가 있고 해병대 사령부가 있는 것이죠. 이 해병대는 해군이죠. 그래서 이 분들이 이제 상륙전을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게 있죠. 인천 상륙작전,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게 해병대가 주로 했었죠. 그리고 이제 이 특수전 사령부에 공수부대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공수부대라는 거는 낙하산을 비행기를 타고 낙하산을 타고 이제 위에서 공중에서 내려오는 그 부대들을 공수부대라고 하는데 이 공수부대를 지휘하는 작전사령부가 특수전 작전사령부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군 지휘권은 누가 갖느냐 이렇게 말을 해드리면요. 일단 대통령이 제일 위에 있죠. 그리고 실제 군을 지휘하는 것은 국방장관이 제일 위고요. 그 다음에 참모총장, 아까 말했죠. 육군에 참모총장이 있다고 했죠. 그게 그 뒤입니다. 지휘권의 순서가요. 그리고 이제 서울을 지키는 서울 경비, 수도 경비 사령부 수경사가 있고 보안사가 있고 그 다음에 특전 사령부가 있고 이렇습니다. 보안사는 군인 반란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군 지휘권이 국방장관, 그 다음에 참모총장, 그 다음에 이 보안사, 수경사, 특전사령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공수여단장이라 해서 공수부대를 지휘한 아까 중장이라고 했죠. 그래서 참모총장이 대장이고 이 보안사, 수경사, 특전사령부들은 보통 소장, 중장, 대장 이렇게 소장, 중장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 뒤에가 공수여단장, 준장 별 하나짜리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대대장입니다. 그리고 헌병감이 또 있죠. 그 군의 군인들의 범죄를 방지하는 군인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잡아가는 사람들이 헌병이죠. 그 헌병을 책임지는 사람이 헌병감입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 1군 쪽에는 전투병이 있고 전방이라고 했죠. 그리고 2군에는 후방이고 작전 지역이 뒤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한강 이북에는 뭐가 있죠? DMZ가 있죠, DMZ. 비무장지대가 있는데, 그 비무장지대 안쪽에 위치한 부대가 GP라고 있습니다, GP. 가드포스트인데, 경계초소라는 뜻입니다. 최전방, 감시초소로 말하는 게 GP죠. 그리고 GOP라고, 비무장지대 바깥쪽에 위치한 GOP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1군 쪽에 있는 병사들은 움직이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것을 움직이게 되면, 북한이 쳐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화에서 보면 이제 스포일러가 들어갑니다. 영화에서 보면 노태건이 자신이 맡고 있던 구사단을 빼돌립니다. 서울 쪽으로.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주력 부대를 뒤로 뺐다는 거는 이 전방을 포기했다는 거죠. 그러면 북한이 쳐들어올 수도 있는데 정말 제정신이 아닌 행동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잠깐 이렇게 군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러면 조금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의 봄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1979년도 10월 26일 날 박정희 대통령이 김제규의 총에 의해서 사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계엄령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이 서울의 봄이라는 거는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을 하고 이 전두환 정권의 신군부가 장악하기 전까지 그 잠깐의 7개월 정도의 사이의 일들을 서울의 봄, 민주화의 피지 못한 그런 봄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영화적 그 시대적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요.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제일 대통령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높은 계엄령이 내려집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대행을 권한 대행을 하게끔 법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체규하 대통령이 권한 대행을 하고 또 선출이 됩니다. 선거를 해가지고 선출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엄이 선포가 되는데 이 계엄 사령관이 바로 육군 참모총장이 맡게 되죠. 그리고 이 계엄 아그 박정희 사망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것을 보안 사령관에 있던 전 두광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작전부가 어떻게 되냐면 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계엄 사령부의 사령관이 육군 참모총장이 맡고 있었고요. 그 바로 밑에가 이제 이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합동 수사본부가 열렸던 거죠. 그것을 전두광이 했던 거죠. 그래서 영화에서는 전두광으로 나옵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설명해드렸지만 이 보안사는 군인의 반란을 방치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거였는데 이 전두광이 오히려 반란을 때려버리는 것이죠. 굉장히 정말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초반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 갑종장교라고 하는데 이 갑종장교는 예전에 한국 전쟁 당시에 장교가 너무 없는 겁니다. 장교는 사병을 이끌고 명령도 내리고 지휘를 해야 되는데 장교 라인이 너무 없으니까 고졸 이상을 바로 그6.25 경력을 쳐가지고 바로 그냥 양성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교육이나 이런 게 없고 그냥 전쟁에 참전했던 그런 이력만으로 경력으로 장교를 다 위로 그러니까 장교의 승진을 다 시켜준 것이죠. 그것을 갑종장교라고 이렇게 비하를 했던 것입니다. 육사 10기까지가 갑종장교라고 이렇게 됐고 한국 전쟁에 참전 용사들이 보통 그 장교직을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이 육사 11기부터는 육군 사관학교가 4년제로 바뀌면서 그 졸업생을 배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치면 약간 사시를 친 사람과 로스쿨 졸업 사람과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육군 사관학교를 나와서 4년제를 나온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그 위에 갑종 장교들을 약간 무시하는 그런 행태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육사 11기부터가 이 전두환 전두광 그 이후 노태건 이런 식으로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초반에 그렇게 말하죠. 갑종은 좀 별로다. 육사 11기 노태건을 우리 그 수경사의 수도경비사령부에 올려달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알약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화가 이제 전두광이 그 자신이 한직으로 내쳐지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동해안 경비사령관으로 보내려고 하죠. 이게 왜 한직이냐면 이 동해안 쪽에 이제 전방이죠. 거기도. 근데 한직이 되는 이유는 그 밑에 부대가 없습니다. 장교라는 것은 자신이 거느리는 부대가 많아야 힘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경비사령관으로 가면 그 자기 밑에 있는 부대들이 많이 거느릴 수가 없으니까 결국 유명무실한 거죠. 장교의 위치에 있지만 힘이 없는 그런 거니까 이제 이 전두광은 자기가 밀려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육군 참모총장의 그런 거에 반기를 들면서 육군 참모총장을 납치를 하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굉장히 이 반란과 함께 시시각각으로 묘사를 하는데 시간별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렇게 나오는데 굉장히 정말 손에 땀을 쥐는 그런 줄거리로 영화가 전개가 됩니다. 실제로 그랬는지 정말 그 영화적 어떤 상상력이 더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실제에 가깝다 이렇게 느껴지고요. 이 수경사 아까 노태건 해달라는데 안 하고 이 이태신이라는 정우성 역의 이태신 그분을 수경사로 육군 참모총장이 맡습니다. 근데 이 수도 경비를 하는 사령부이기 때문에 이 이태신은 소장이죠. 소장 별두 개 2스타. 근데 이 수도 경비를 하게 되면 강해야겠죠. 부대가 그러니까 전투 부대가 장갑 차도 있고, 탱크도 있고, 기갑 부대도 있고, 이렇게 힘을 실어줍니다. 수도 경비를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수경사가 아무래도 거슬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두광과 이태신의 어떤 라이벌적인 그 영화상에서는 실제 역사상에서도 그랬죠. 그래서
맞서게 됩니다. 예. 누가 이길 것인가? 역사는 예, 전두광이 이긴 걸로 나와 있지만 어쨌든 예, 이 대신이 맞서 싸움으로써 군인의 역할을 예, 다하는 예,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나중에는 약간 그래서 예, 수도 경비 사령부의 소장이었던 투수타 예, 이 대신이 이 보안사 예, 전두광과 예, 맞서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상황이 굉장히 정말 욕이 나올 정도로 예, 육본의 예, 삽질이 예, 계속됩니다. 육군 참모총장이 잡혀왔는데도 납치가 됐는데도 예, 말로 해결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수도 경비사, 그다음에 특전 사령부, 그다음에 헌병감 이 셋이서 예, 맞서가지고 예, 어떻게든 예,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육본에서 예, 뒤늦게 예, 진돗개 하나 예, 발령을 하죠. 이 진돗개 하나라는 거는 전시 경보를 말하는 겁니다. 데프콘이라고 하면은 예, 전군 예, 방어 준비 태세 예, 요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군인들이 예,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진돗개 하나는 예, 발령된 지역에 한해서만 예, 전시 상태다. 예, 요거를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본이 서울에서 예, 진돗개 하나를 예, 발령했기 때문에 예, 서울에 한해서 예, 전시 상태가 예, 된 것이었죠. 그리고 예, 이 불리하게 되니까 전두광이 굉장히 예, 불리한 것을 굉장히 타개를 하면서 이 노태건의 예, 구사단의 병력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예, 압박을 가합니다. 아까도 말해드렸지만 이 구사단은 전방에 있는 그런 전투 부대인데 그것을 서울로 뒤로 예, 물렸단 말이죠. 그거는 정말 앞에 북한을 쳐도라도 된다. 예, 이런 거의 뭔가 국가적 반란 그런 느낌이죠. 예, 그것을 예, 구사단이 오고 그다음에 구공수를 예, 공수부대를 공수부대를 가지고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태신 소장도 팔공수한테 전화를 돌리죠. 군인은 전부 전화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그 한계의 전체 조직이니까요. 육군에서 공수부대에 전화해갖고 완전히 합니다. 그래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정말 또이 머리를 써가지고요. 전두광이. 근데 이제 이렇게 예, 하면서 예, 영화가 계속 진행이 되는데 나중엔 너무나 예, 화가 나고 욕이 나오고 예, 그다음 마지막에 그 이태신 장군의 소장의 마지막 그것도 정말 눈물 나는 맞대결이 되는데 정말 야포를 쐈어 했다. 근데 싸우면 예, 시민들도 죽고 예, 많은 사람들이 예, 전쟁이 예, 말 그대로 일어날 수 있으니까 내전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예, 못한 것은 맞지만 영화로 볼 때는 정말 쏴버리고 싶은 예, 포를 쐈어 했다 예,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예, 그랬습니다. 어쨌든 이 영화 정말 잘 만들었다고 예,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저는 그 팔공수의 예, 전화를 받은 그 이제 그분이 예, 정말 팔공수의 예, 준장이겠죠. 별 하나짜리. 예, 그분이 정말 연기를 너무나 예, 잘해서 예, 굉장히 좋았습니다. 정말.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 배우들의 연기가 너무나 다 훌륭했고 특히 이제 정혜인 씨가 맡은 그 오소령도 너무나 또 짠하고 예, 아무튼 예, 영화 자체가 너무나 재밌고 재밌다고 하기엔 너무 역사가 예, 화가 나는 역사지만 예, 영화 자체는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예, 그 당시에 12.12 사태가 어떻게 전개가 됐는가를 예, 영화상으로 간접적으로 예, 느낄 수가 있어서 예, 굉장히 예, 좋았습니다. 이 영화는 예, 명작이라고 예, 그렇게 생각이 들고 추천하는 예, 그런 영화입니다. 제가 스포일러를 많이 안 하기 위해서 예, 나중에 얘기들은 예, 줄였는데요. 제 예, 리뷰로 예, 이런 군인의 얘기라든지 갑종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 그 당시의 상황이라든지 예, 그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예, 이해하신다면 예, 좋겠습니다. 물론 저는 미필이기 때문에 요거는 예, 정확하지 예,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 제가 아는 한도에서 예,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아무튼 예, 군대 이야기 너무나 예, 정말 재미있고요. 이 군인 반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 보안사에 있던 이 전두광이 나라를 예, 반란을 일으켜서 예, 쿠데타로 예, 나라를 잡게 되고 그 뒤에 대통령도 하고 예. 그런 것에서 이 현대사는 정말
뼈아픈 현대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1980년도에 광주에서 민주화 사태가 일어났죠. 그때 본보기로 광주를 찝어서 부산에도 데모를 했거든요. 근데 부산은 왜안 했냐? 부산은 왜 공수부대를 보내서 진압을 안 했냐? 이것은 그 당시 부산이 제2의 도시였고 너무나 많은 인구가 거의 500만 가까이 있었죠. 그래서 그쪽에는 보내지 못하고 서울과 가까운 광주에 큰 도시인 광주에 보내서 본보기로 조진 거죠. 그래서 1980년도에 그렇게 조지고 그리고 1987년도에 다시 또 민주항쟁이 일어나기까지 서울의 봄은 졌습니다. 아무튼 지금 사람들은 잘 모르겠죠. 저도 잘 모릅니다. 그냥 역사를 봐서 아는 거죠. 근데 그 당시를 겪고 온 사람들은 정말 민주화를 위해서 독재 정치를 군부 정치를 타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피를 흘렸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정말 감사하는 그런 하루를 보내지 않아야 감사하는 하루를 보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정말 그 당시에 많은 분들께 묵념 그리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무튼 영화 한번 꼭 보십시오. 추천하고요. 저의 리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